네, 오답 제거의 원리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자, 오답 제거의 원리가요. 저희 강좌 중에서 가장 고난도 강좌입니다. 킬러 유형인 빈칸, 순서, 삽입 딱세 가지 유형만 공부하고요. 정답률도 어마무지합니다. 어려운 킬러 문제만 합니다. 30%에서 50% 중반까지의 문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유형의 고난도 문제만 합니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오답 제거의 원리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빈칸 같은 거풀때 이렇죠. 선지 두개 남겨놓고 아둘 중에 뭔지를 모르겠다. 그걸 지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고난도 문제 풀이에요. 자,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 대상 학생은요, 1, 2등급 학생들을 제가 보통 추천합니다.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간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했다, 제 강좌 중에. 그렇다면 3, 4등급 학생, 아, 솔직히 4등급 좀 힘들어요. 3등급 학생 정도까지는 가능은 해요. 자, 이거 말 그대로 100점, 20점짜리의 빈칸 수삽입을 씹어 먹자는 얘기고, 1등급을 위한 전형적인 강좌이기 때문에 1, 2등급 학생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3등급 학생 중에서, 아, 선생님, 제가 하필이면 저 빈칸 수삽입 때문에만 틀립니다. 라고 한다면 수강 가능합니다. 자, 1강부터 3강은요, 빈칸인데, 빈칸 중에 무조건 맞춰야 될 빈칸. 첫 부분 빈칸과 마지막 줄 빈칸만 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예요. 얘는 80점대 초반 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빈칸입니다. 자, 그다음 정답률은 55%가 제일 쉬운 겁니다. 30%대까지 문제를 할 거고요. 30% 초반까지. 4, 5, 6강은 빈칸 위치가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빈칸 중에 가장 킬러 유형이에요. 자, 이게 2차 수업이고요. 자, 4강의 수강. 정답률 55%, 10% 똑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문장 삽입. 그 다음에 교재에는 뒤에 워크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업 내용과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점, 20점의 빈칸 순서 삽입에서 몇개 틀린지에 따라서 1, 2등급만 갈리는 게 아니라 1, 2, 3등급을 가릅니다. 고난도 문제 연습이 돼야지 안정적 1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업 포인트는 뭡니다. 혹시 제 캐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가장 최근에 찍은 캐스트 중에서 빈칸 문제 풀이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은요, 자, 예시로 빈칸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스토리 라인을 잡으면 돼요. 수식 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수식 어구를 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따라가면요. 전체 스토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지문 안에 근거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단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학생들이 근거로 문제 안 찾아요. 우리 수업이 스토리 라인을 잡는 방법과 근거를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과 근거를 잡아내기만 하면 이제 오답 다 지워지거든요. 자, 그 답의 근거 찾고 오답을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지 두개 남겨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확실한 근거를 아니 오답을 확실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요, 기출 문제인데 초고난도 문제만 할 건데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해석을 해준 다음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근거 찾기를 해주는 거구나. 또 수시오 빼면서 그걸 읽으면서 스토리 라인을 전개하는 방법을 깨우치는구나. 그래서 난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하는 거구나. 이 수업이 오답 제거의 원리고. 현장에선 가장 항상 학생들이 가장 제 강좌 중에 좋아하는 강좌가 바로 오답 제거의 원리예요. 자, 수업 방식은요, 각 1강입니다. 그러니까 1, 2, 3강이 하나의 묶음이고요, 4, 5, 6강이 하나의 묶음이고, 7, 8, 9강이 하나의 묶음이고, 10, 11, 12강이 하나의 묶음인데, 각 1강, 뭐 4강, 7강, 10강입니다. 유형별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 이론 설명 먼저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답 제거하는 훈련을 시작을 해요. 50%대 문제로 시작할 겁니다. 2교시는요, 40%대 문제에 적용을 할 겁니다. 3교시는요, 30%대 문제로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교시가 같은 패턴의 문제를 푸는 건 맞는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아, 나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50%짜리 문제 풀겠다. 그다음에 2강은 40%를 풀구나. 아, 끝날 때 당장 초고난도 문제를 마무리 짓겠구나.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어 있고요.
공부법, 추천 공부법 설명드립니다. 예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복습과 체화장만 하세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갖고 와봤자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자기의 그냥 해석력으로 풀지 근거찾기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이 풀어봤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습하지 말고 각 파트별 답의 근거찾기를 먼저 꼭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강, 4강, 7강, 10강이 아까 봤지만 1, 2, 3강이 하나의 묶음, 4, 5, 6강이 하나의 묶음, 7, 8, 9강이 하나의 묶음, 10, 11, 12강이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각 1, 4, 7, 10강에 이론 설명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근거 찾는 방법과 오답 지우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전, 수업 전 각 카트별 근거 찾기 방법, 오답책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예습부터 하면 안 되고요. 이론 수업을 들은 다음에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수업을 듣겠죠. 교재 짝수 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이제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문제풀이 원문이고요. 뒷장에 가시면 저희가 답의 근거를 다시 또 표시해드렸습니다. 근데 괜히 표시해드린 게 아니라 짝수 페이지에 근거되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아, 이게 답의 근거는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근거 찾기는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모든 글의 근거 찾기는요, 한 달 이내 누구나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 찾기 연습을 다시 복습을 하시고, 교재 짝수 페이지에 아무것도 이제 표시 아니까, 근거 빼고 표시되지 않은데요, 수업 시간에 한 방식대로 글을 요약하면서 읽어보세요. 수시고 빼면서 읽는 연습을 한다.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먼저 풀어갖고 오는 건 아니다. 각 1, 4, 그러니까 1, 2, 3강이라고 할게. 1강의 이론 수업은 꼭 듣는다. 그러니까 1강 꼭 들으세요. 그 다음에 2, 3강을 먼저 풀어본다.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한 장 넘긴 뒤에 짝수 페이지에 답의 근거가 표시되어 있는데 왜 답의 근거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 한 방식대로 글을 요약하면서 읽어본다. 그 다음 유형 학습 끝에 교재 맨 뒤에 워크북이 교재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워크북으로 유형을 채워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빈칸 순서 삽입은 이론 수업은요. 한 달 12강 안에 반드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감이 떨어지지 않게 일주일에 한 4문제씩만 계속 꾸준하게 풀이 연습을 하면 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 2등급 학생들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4등급인데요. 선생님 저 3등급인데요. 4등급인데요. 5등급 학생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못 듣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한 3, 4등급 학생은 수강 가능해요. 자, 1, 2등급은 관계없습니다. 문제 접근 원리를 안 들었어도 곧바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해석의 원리 이걸 왜 썼냐면 특히나 한 3등급, 4등급 정도 된 학생들 중에 저 이거 꼭 듣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요 둘 중에 하나만은 꼭 수강하고 들어오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좌는 이제 우리 진지문 엑스레이라고 해왔고요. 문장이 길게 나오는 글들만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가 말 그대로 킬러 문제를 잡는 공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일단 질에 겁부터 내는데 딱 요만 믿으세요. 근거 찾는 연습만 되어 있는 학생들, 자, 근거 찾는 연습만 되어 있다면 문제 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